네, 이 싸이의 새 뮤직비디오가 예상을 뛰어넘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전작 강남스타일의 대기록을 뛰어넘을 기세입니다. 권란 기자입니다.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가 2천만 건, 이틀 만에 5천만 건을 넘었습니다. 지난해 강남스타일이 5천만 건을 넘는데 40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무려 20배나 빠른 속도입니다. 빠르면 오늘 중 1억 건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신곡에서 선보인 이른바 시건망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입니다. 강남스타일의 말춤처럼 독특하면서도 또 따라하기도 쉬워서 벌써 패러디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. 싸이 씨는 이제 엉덩이가 좀 크시잖아요. 예, 그래서 이제 골반을 흔들어도 잘 보이고요. 또 이런 춤이 약간 도도하게 이제 건방지게 좀 이제 추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싸이 씨랑은 진짜 잘 맞는 춤이 됩니다. 이 춤은 원래 4년 전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췄던 것으로 싸이 덕분에 원조 시건방 춤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싸이는 아예 원작 안무가에게 저작권료까지 지급했습니다. 싸이 선배님한테 만우절날 연락을 받았어요.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고 처음에는 다시 재조명 받게 된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싸이는 앞으로 회오리춤, 또 수영춤 등 다른 춤도 재해석해서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젠틀맨의 인기 속에 K-POP의 원동력이 된 한국춤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. SBS 권란입니다.